이데일리TV입니다. 원티드랩, 한컴 MDS, 원준, SK하이닉스, JT, 제이콘텐트리, PSK, 농심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중공업, SKC, 룸투코리아, 현대오토에버, 기아, BH,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선정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KH바텍, 폴라리스 오피스, GST, DB하이텍, 텔레칩스, 모두투어, 세경하이테크 올렸고요. MTN에서는 수성이노베이션, 하이브, NC소프트, 지니뮤직, 하이트진로, 코리아서키트, 현대차, NCN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농심이고요. 네, 농심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너구리라든지 네, 신라면. 네, 굉장히 대표적인 제품들이 많죠. 근데 기업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판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인데요. 예. 사실 3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라는 판단이고요. 왜냐면은 지난 3분기에는 일단은 판가 인상 이후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판가 인상 상에 대한 부분이 온전히 좀 반영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사실 반영되는 시기는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부진은 그리고 사실 추석 명절 차이로 인한 어떠한 그런 영업의 효과 감소 때문에 일단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시장에서도 그다지 뭐 워닝쇼크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판가 인상을 좀 통하는 어떠한 그런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는 3.7%.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4.4%대까지 다시 한번 좀 회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연말쯤에는 이제 곡물가가 조금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는 어떤 그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을 좀 예상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 현재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원재료 값이 안정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인상을 가장 먼저 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단가 상승이 조금 지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가격 인상을 할 여력을 아직은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문제에서는 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도 신라면 외에 너구리라든지 뭐 짜파게티 등 굉장히 그 신제품 라인업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제2 공장까지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뭐 잘 되니까 내 공장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따라서 어떤 해외 매출 성장세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식품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원자재값 폭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역으로 우리가 조금 보자면은 오히려 이제 원자재값이 안정이 된다면은 판가 인상한 부분들은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마진 스프레드 자체는 나중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50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아마 전고점에 한 33만 7천 원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밑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다 체크를 해주셨네요. 오늘 1%대 강세입니다. 28만 7천 원대 거래되고 있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세경 하이테크고요. 오늘 굉장히 좀 강세권에 있는 모습인데 그런 이제 초박형 강화유리에 대한 어떤 광학 필름을 또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890억 원대로 이제 최대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모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를 하면서 지금 분기 매출 최대 기록을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원인들을 봤더니 모든 지표가 일단 크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요새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는 이런 이제 초박형 강화유리 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박형 강화유리를 보호하는 이제 광학 필름을 제조하는 이제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 세경하이테크가 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세계 폴더블폰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이런 광학 필름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이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굉장히 좀 많이 얻으면서 이에 따른 이런 부품 수요도 굉장히 좀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잘 나간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2년도 즉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배 이상 또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 매출 중에서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제 광학 필름 매출이 300
115억 원 정도로 전체 매출이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일단 43% 정도까지 네,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광학필름 마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4분기 전체 마진을 좀 끌어올릴 것이라는 어떤 의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일단은 경쟁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초박 강화유리에 대한 어떤 광학필름 제조사는 이 세경하이테크가 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좀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27,000원대예요. 6.51%인데 지금부터도 신규 적금 가능하다 뭐 보세요? 아니면 눌림목 좀 나와야 할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내일 오를 거다 내릴 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분할 매수는 전 항상 좀 강조를 드리는 매수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경하이테크 같은 거 6% 이것도 사실 저평가돼 있지만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원래 낮을 때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비중을 만약에 20% 치른다고 하시면은 지금 그 20%를 전부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5% 5% 5%씩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 23,000원대 구간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세경 하이테크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해서 지금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단기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려면 이제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글로벌 1억 명 가입자를 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강점은 이제 뛰어난 어떤 문서 호환도 있겠고요. 또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 설치가 없이 웹에서 이제 간편하게 문서를 또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 앞세워서 현재 네이버와 MOU를 좀 체결한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교육시장 공략 예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교육 현장에 맞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네이버에 제공을 하는 취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는 그만큼 동사에게 인력과 기술을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뭐 동사의 폴라리스 오피스를 네이버에 제공을 함으로써 매출액이라든지 가입자 수 증가가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아직 동사보다는 네이버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협약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서 교육청의 웨일북 납품을 또 추진 중에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 웨일북에 탑재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거의 연간 한 30억에서 50억 원가량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 가입자 증가를 통한 우리가 매출 증가를 충분히 좀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지금보다는 2,750원에서 2,500원까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1.24% 눌림목 나오고 있네요. 3,19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 또 3분기도 호실적이 나오면서 흑자 기조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NFT 메타버스는 또 업고 가니까 네, 굉장히 좋은 테마죠. 흐름을 네. 가지고 있네요.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알아봤고요. 자, 관심주 체크할게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일단 인탑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아까도 세경하이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 풀더블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그런 풀더블폰의 헤이즈 공정을 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생산한 그런 휴대폰 어셈블리 세트 이제 개수가 3,600만 대 정도 됩니다. 네, 이게 3분기 들어서 많이 조금 저조해진 편인데 예. 사실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2, 3분기에는 그 베트남 공장이 좀 셧다운이 되면서 그만큼 좀 피해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현재 10월 중순부터 지금도 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인탑스도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역시나 같이 회복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분기에는 이런 풀 가동 역량으로 더욱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2022년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지금 한 3억 3,400만 대까지 목표가가 또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가능성이 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2013년도에 이제 폴더블폰의 어떤 출하량이 700만 대 정도였는데 지금 한 8년 만에 거의 두 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래서 1,400만 대 정도라고 지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갤럭시 Z 폴드3라든지 또 갤럭시 플립 이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흥행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점유율이 낮았던 국가가 한국
홍대가 있는데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현재 예약 대기자만 거의 한 90만 명이 또 육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또,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의 어떤 그런 가시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이 좀 전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 기업에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시장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의 어떤 헤이즈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인타스의 수혜도 굉장히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고도 사실 가전제품 쪽도 조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다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 부분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우상향 가능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아무래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다 보니까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좀 짧게 18,000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 현재 PER 한 9배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0.21% 떨어지면서 23,350원. 자, 이 주가가 탄력을 받고 목표가는 35,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었고요. 매수 시점은 한 23,150원 조금 더 눌림목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탑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